안녕하세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시 컨설팅 전문가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왕 부원장 진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이세훈입니다. 자, 고1 학생들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 아이들은 구경꾼 같아요. 축구 선수로 지금 전반전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관중인 줄 알고 있어요. 게임을 뛰고 있지 않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입시에 아직 몰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뭐든 하면 된다.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갈대 같은 마음을 좀 붙잡자. 고1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1 학생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엄마가 시킨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모를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른다는 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거는 부모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과 아이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인 저희가 가운데서 아이에게 정확한 내용을 저희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은 컨설팅 받으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일단 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내가 예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들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내가 원래는 이 정도 실력이 아니었는데 혹은 내가 기대했던 바는 이 정도 실력일 것 같은데 굉장히 적나라하게 실력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앞에 시야 캄캄해진 상태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야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온 걸 잘했나, 이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를 선택했어야 되나 후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는 지금 이 학교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캄캄한 시야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컨설팅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관객인데 엄마는 지금 막 거의 그란드에 난이 직전입니다. 지금 훌리건이야, 훌리건. 엄마들은 막 축구장에 뛰어들고 싶은데 애는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달려들어. 가만히 있어요. 왜? 실감이 안 나거든. 내가 지금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를 모른다니까, 고1 아이들은. 그래서 공을 이걸 발로 차야 되는지, 머리로 해야 되는지, 손으로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속이 터지지. 그래서 입시왕 컨설팅, 고등학교 1학년 컨설팅,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 자신을 알아라. 사실 요즘 굉장히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유튜브, 카페, 뭐 여러 가지 또 학원에서도 넘쳐나는 설명회, 뭐 정보들이 많아서 어머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정보는 얻으실 수 있어요.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어머님은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컨설팅을 받게 하는 거, 학원을 교체를 한다던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한다던가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1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아 나 이제 못하겠어,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 여기서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공부했는데 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학교 못 다녀,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학교 생활에 실망한 친구들이 사실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느라고 컨설팅이 잘 못 오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고 뭐 독서실도 가고 학원 다닌다고 하지만 뜯어보잖아요. 99%가 엉터리. 스마트폰 매일 뭐 두세 시간씩 하고 게임도 하는데 자기는 중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게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상황인지, 입시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가장 필요한 뭐 내신 공부, 단순히 올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자세한 과목별 공부법 이야기도 하고요. 생활습관,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취침, 기상, 또 스마트폰 관리 등 전반적인 고등학교에 필요한 그런 생활습관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뭐 진로라든지 또 선택 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꼭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의 또 관점에서 또 필요한 이야기들이 다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학생이 애써 숨기고 싶었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이 나아갈 길을 보통은 제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식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컨설팅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방향들을 읽어내고 내가 이게 문제야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이 입시원 컨설팅에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1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컨설팅 성공 사례는 솔직히 되게 많은데, 되게 기억에 남았던 친구, 예전에 거의 3등급 후반이었어.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하러 왔는데 억울하대. 근데 얘기를 해봤더니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공부 방법 조금 얘기해봤더니 개판 5분 전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찝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2년 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전 과목 다 1, 2등급 다 찍은 거예요. 3.9였는데 다 1, 2등급 찍고 나서 저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제가 다 시켰던 걸 다 했더라고요. 회독 돌리는 거에서부터 스마트폰 통제하고. 그때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저. 아, 얘네들이 방법을 몰랐던 거지 뭐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3등급 후반, 뭐 4등급 초반대 아이들도 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만 제대로 하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굉장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고 욕심도 많고, 실제로 내신 성적도 나쁜 편은 아닌데 너무 주요 과목에만 몰두를 한 거예요. 이제 다른 과목들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함께 이제 나머지 과목들도 계획을 짜고 같이 회독수를 늘리고 해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들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는, 성적은 되게 좋았던 친구인데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였었어요. 체력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본인의 체력을 막 이겨내면서 졸린 거 막 몰아내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대로 가면 2학년이 넘어가면서 체력 때문에 성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존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력 관리할 수 있게 시간을 정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두 번씩만 줄넘기 뭐 몇 분씩 하자 이렇게 해서 조언을 했고, 컨설팅은 끝났는데 이번 2학년 말 끝날 때쯤이었죠. 그때 와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거예요. 체력왕이 돼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1학년 입학하셔서 한 학기 성적이 나왔습니다.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큰 위기이고요. 2학년 되잖아요.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없고, 지금부터라도 뭐가 문제인지, 이걸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뭔가 여기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을 치셔야 할 타이밍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방법을 찾으면 기회가 옵니다. 화이팅! 고1 진짜 뭐든지 하면 다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중간고사를 못 봤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네, 기말고사 때 충분히 만회 가능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신 공부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버리세요.